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는 한 300만 원 정도. 제일 큰 자산은 네, 아들 둘에 딸 하나. 아, 서울에 작은 아파트 자가로 하나, 투기 지역이 하나 있고요. 저 쭈구리가 돼버렸어요. 뉴턴이 주식으로 망했고요. 그래서 망하신 거예요? 아이고, 이제 아직 회식보다는 약간 육식주의자니까 그냥 고기 좋아해서 그냥 큰 게 되는 것 같은데요? 다 불떼기 못 먹겠어요. 그 자산을 과감하게 공개를 하자면 일단 1억이 넘죠. 전세자금 대출만 1억, 네. 1억 천여만 원이 넘고요.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는 한 300만 원 정도. 제일 큰 자산은 네, 아들 둘에 딸 하나. 저 지난번에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비행기도 저 혼자 타고 자가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부자처럼 나왔더라고요. 근데 저도 가진 건 별로 없고요. 그냥 서울에 작은 아파트 자가로 하나, 투기 지역이 하나 있고요. 연금 한 3, 4개 정도, 적금 한 3, 4개 정도 이렇게 합쳐서 저 쭈구리가 돼버렸어요. 저는 건강, 그 다음에 사람들, 이왕이면 좀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고 싶어서 돈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.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제 군복무 시절부터도 사실 박봉으로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재테크를 따로 할 수는 없었어요. 빚만 지지 말자라는 그런 신념으로 그냥 그렇게 알뜰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장애를 입고 나서는 한 달에 2만 원씩 국민은행에 주택 청약을 넣고 있어요. 지금 70만 원 넘게 많이 나도 35개월 그걸 바로 계산하시는 데 역시 뉴턴이 있잖아요. 뉴턴 만유인력 뉴턴. 뉴턴이 주식으로 망했고요. 미국에 우량주라는 게 없어요. 왜냐면은 처음에 다우가 출발할 때 시작했던 주식 중에 대기업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회사가 딱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제게 10위 안에 드는 회사에 투자를 했거든요. 네. 지금 회사가 없어요. 진짜요? 네. 그래서 망하신 거예요? 아니 그 말은 좀 그렇고요.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3,000원짜리 주식을 산 적 있어요. 6,000원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또 9,000원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21,000원까지 갔어요. 진짜 이게 저는 이걸 가지고서 집을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어느 날 갔다 왔는데 18,000원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내 자산이 21,000원에 있는 거예요. 내 머릿속에.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다 결국 2,000원에 팔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음식,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때가 되면 제철 과일, 채식보다는 약간 육식주의자니까 건강을 네. 위해서요? 네, 건강. 네. 에너지가 좀 더 생기거든요. 그냥 고기 좋아해서 그냥 큰 게 되는 것 같은데요? 아, 불떼기 못 먹겠어요. 아니, 식물을 수업 주신다면서요? 네? 그렇죠. 제철 과일이라면서요. 비닐하우스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미랄. 저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단 저축은 하되 무리하게 저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축에 너무 무리해서 움츠린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대하지 못하게 살면 그건 정말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인 것 같아서 사람들을 잘 사귀다 보면 돈은 때가 되면 오고 내가 노력한다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적당한 저축, 그다음에 과감한 사람에 대한 투자, 저는 그거를 꼭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장애는 불시에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불시에 사고처럼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장애를 얻고 난 뒤에는 오히려 더 건강한 장애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. 고기 드시고 네. 12월에 수박 드시고 그렇죠. 아, 근데 저희 집이 고깃집이잖아요. 네. 저희 어머니가 고깃집 하거든요. 아, 정말요? 어머니 뵌 적은 없지만 승진이 형 원준입니다. 꼭 한번 찾아뵙고 제가 고기 받으러 가겠습니다, 어머니.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고기 드시고 싶으시면 같이 오세요. 네. 미아동 별난 고기. 네. 미아동 83441번. 네.